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OSEN 대구 손찬익 기자 강민호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첫 공식 석상에 나섰다. 강민호는 30일 오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1층 인터뷰실에서 열린 입단식을 통해 소감과 각오를 전했다. 김동환 대표이사가 강민호에게 등번호 4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전달했다. 이때 강민호의 롯데 시절 등장 음악인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가 흘러나왔다. 김한수 감독은 구단 모자를 건네며 모자 사이즈 맞는 게 있냐고 농담을 던지며 강민호의 이적을 반겼다. 또한 주장 김상수는 강민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얼싸 안았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포철공고를 졸업한 뒤 2004년 롯데에 입단한 강민호는 국가대표팀의 주전 포수로 활약하는 등 기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2008, 2011, 2012, 2013년 4차례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다. 올 시즌 130경기에 출장, 타율 2할 8분 5리 22홈런 68타점 62득점을 기록했다. 다음은 강민호와의 일문일답.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강민호라 불리며 이적하게 된 소감은 삼성이라는 좋은 팀에 오게 돼 정말 기분 좋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 환영해 주셨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이 팀에 왔고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유니폼 2분의 기분이 어떠한가? 나 역시 삼성 계약 후 집에 와서 이틀간 내가 정말 삼성 선수가 됐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장원준에게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는지 물어봤다. 장원준이 입단식하고 나면 믿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어보니 삼성 선수가 된 것 같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두 번째, FA 권리를 행사하게 됐는데 롯데 팬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한 번도 힘든 FA를 두 번 했다. 열심히 잘 해보겠다. 4년 계약 기간 중 이루고 싶은 부분은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선수단 회식 때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구단에서 원하는 게 젊은 투수들을 이끄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장필준이 마무리를 맡게 된다면 세이브왕을 만들어주고 싶다. 오래 뛰었던 롯데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부담은 있었다. 삼성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보면 롯데 컬러가 강해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삼성의 진정성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삼성 이적을 결정하게 된 한마디가 있다면 홍준학 삼성 단장님과 처음 만날 때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셨다. 꼭 데려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례할 수 있겠지만 데려오고 싶다고 한 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때 함께 뛰었던 진가병 코치와 다시 만나게 됐다.